올해는 어떤 한 해가 될지 곳곳에서 발표한 사자 성어의 의미를 풀어봅니다. 현실을 반영한 만큼 올한 해의 흐름을 가늠해 볼수 있어 흥미롭습니다. 김영애 기자입니다. 충청북도의 화두는 충북의 활기찬 기운이 온 세상으로 뻗어나간다는 뜻의 충기 만세입니다. 그동안 이룬 경제 성과를 토대로 4% 경제 조기 실현을 위해 도약의 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난해가 이제 그 기초를 닦은 한 해였다고 생각하면은 올해는 이제 그 기초 이외에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대립과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바람잘날 없었던 도의회. 부지런히 노력해 아드남을 보완한다는 뜻의 장근 보졸로 더 겸손한 의의 각오를 담았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도민 여러분에게 행복과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등 해묵은 숙제를 안고 시작하는 도교육청도 좋아서 하는 일은 지치지 않는다는 요차불피로 난관 극복 의지를 다졌습니다.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즐겁게 하면 지치지도 않고 성과는 저절로 나온다. 그런 어떤 다짐을 여기에 담고자 했습니다. 청주시의 사자성어는 동주공제입니다.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는 의미로 통합 3년차 성공적인 통합시 건설을 희망했습니다. 통합 청주시가 과연 중부권 핵심 도시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2016년 새해 저마다 기관들이 제시한 새해 설계가 어떤 성과를 거둘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